네, 위령위령님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2차 후식 방송은, 여기는 코스트코에서 샀고요. 냉동으로 파는 오리지널 치즈케이크랍니다. 오리지널 치즈케이크. 어디 산지는 미국. 가격은 밑에 써놨죠, 저. 이거 18,990원? 했던 것 같아요. 약간 필라델피아 그 치즈케이크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덜어 먹겠습니다. 다못 먹을 것 같으니까. 어디서 갑자기 개피 냄새 나는데? 황빠이빠님 또 생돈을 또 2만 원을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싸죠? 19,000원이면 싼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 띄어져? 어떻게 되는 거야? 깡깡 얼었네? 잠시만요. 칼 좀. 냉동실에 넣어놨거든요. 칼로 살짝. 냉동실에 넣으면 안 되는 거였나? 냉동 제품 맞았는데. 이게 뭐지? 저기요. 저기요. 이거 치즈인가? 그냥 일반 치즈 같은데. 우리 우아하게 두 조각씩 먹읍시다. 우아하게 손으로 집어서. 좀 녹여 먹어야겠네, 이거. 언니, 치즈케이크 냉동실에서 빼셔야죠? 얘기를 왜안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빠른 사과 좋아요. 오늘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에이, 원래 치즈케이크 원래 좀 이렇게 딱딱하게 먹는 거 아니에요? 자, 아메리카노와 같이. 너무 뜨거워, 좀 이따가. 자, 일단 먹어볼까요? 우리 좀 토크를 좀 할까요? 우리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하다가 좀 할까요? 어떻게, 오늘 일주일 만에 돌아온 우리 유튜브 방송인데 궁금한 거 없어요? 에? 들고 배워 드세요. 구워 먹는 건가? 렌지에 돌리라고요? 렌지에 돌리면 맛없을 것 같은데? 아우 세상에, 얼린 거 보면은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눈에 여기 앞에서 반짝반짝 치즈케이크 반짝반짝 빛나네. 에이, 렌즈는 아닌 것 같아. 한입. 와우! 와, 이거 되게 진하네요. 너무 맛있다. 차갑게 먹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좀 먹기 힘들어서 그렇지. 아이스크림 치즈케이크 같아요. 네, 맛있는데요?
치즈델피아는 먹어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비교를 못하겠는데, 우와, 이런 거. 이럴려고 PT를 배우는 게 아닌데. 이거 오랜만에 먹으니까 되게 맛있네요. 머리가 왜 아파요? 저도 한번 드려야 되나? 너무 빨라요? 다시 저 정도. 아니, 지금 저는 이게 사각사각이 너무 맛있는데요? 사각사각이 너무 맛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렇게도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우와. 딱딱한 것보다 훨씬 맛있다. 진짜 아이스크림 같아요. 맛있다. 이게 너무너무 맛있는데, 저는 이게 훨씬? 그, 치즈케이크의 그 꾸덕꾸덕함을 알겠는데, 이 사각사각함이 너무 맛있는데요? 빵도한 느낌, 맞아, 맞아. 여러분 또 돌리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이게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아, 근데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서 맛있는 건데? 장난치는 거 아닌데? 진짜 맛있는 게요? 아, 뭐 짱맛있다. 웃겨. 아니, 웃기라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다니까. 요즘 리나 엄마니까 아시네. 맞아요, 얼려 먹으면 맛있어요. 이거는 후식으로 딱이다 진짜. 그리고 이거 왜 밑에 과자 있잖아요, 이거 두껍지 않아서 좋아요. 이거 두꺼운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와,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짱이네요, 정말. 오, 너무 맛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딱딱해요. 치즈케이크 보시면 왜 항상 이거 들려져 있는 그 빵 있잖아요, 쿠키? 약간 그런 거? 아우, 요! 앤 요님! 어서오세요. 코스트코 말고는 다른 데서 안 파나요? 저도 이거 코스트코에서 처음 봐가지고 그냥 집어온 거거든요. 코스트코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코스트코만 팔 것 같아요. 입에서 녹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는데? 아메리카노 살짝 찍어서요? 찍어서? 바로 녹지 않을까요? 응? 여기까지만 들고 먹죠. 다음에 녹을 것 같으니까. 찍어서?
똑같아요. 그냥 빵이 아니니까. 빵이 흡수가 되잖아요. 흡수가 안 되잖아요. 노란띠인데 이거? 민영민영님, 은님, 짠듯짠듯 소리 최고, 만나게 해주시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매니저님 언제나 수고하십니다. 아, 우리 항상 민영민영님 항상 감사합니다. 아, 계피향이 빵이었구나. 아, 어쩐지 코가 잘 안 틀린 상태에서도 뚜껑을 열었는데 계피향이 확 나서 어? 여기서 계피향이 나지 그랬네? 우리 한빠이빠님 공연장에서 언제쯤 저를 볼 수 있을까요? 저 연말 공연 가는데 12월 2일, 3일 서울 공연 토일 가는데 시식회 한 두 조각 더 먹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과일 있잖아요. 뭐 생딸기라든가 블루베리라든가 그 산딸기 오돌토돌한 거 산딸기 올려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요. 햄릿새끼 결과는 다음 주 월요일날 제가 발표합니다. 발표는 하지만 연락은 개인적으로 따로 드릴 거예요. 할아버지 같아. 접시는 이거 코즈니에 샀습니다. 코즈니. 당근조아님 어서오세요. 아 그냥 뭐 이렇게 세 분 정도 뭐 이렇게 어느 지역에 어느 분들이 뽑혔다 그 정도까지. 비염치료 한방병은 괜찮아요? 한방은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항상 이비인후과만 가서 아, 네, 감사합니다. 저 수납장 어디 거냐고요? 딱히 메이커보다는 수납장 쳐서 그냥 산 것 같아요. 내일 색은 무엇인가요? 이니스프리입니다. 이니스프리 거. 이니스프리. 안니스끼 햇니새끼 촬영은 9월 셋째 주 23일 날 합니다. 언니 스마트폰 케이스는 아직도 귀여운 거 쓰시나요? 아니요. 선물 받은 거 요즘 바꿨는데 이것도 또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완전 마음에 들었는데 일본에 사다 주신 건데 부서졌어요. 미련을 못 버리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아이고 스트라이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아유 아까워 부서져갖고 우리 두 조각만 더 먹을까요? 응? 아이고.
어디? 아직도 깡깡 얼은 커피 한 잔만 더 따라오겠습니다. 광고 보고 있어요. 자, 잘 먹겠습니다. 별돌 치즈케이크.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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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들어오세요. 오빠, 오빠, 일로 들어와. 아, 이번엔 살짝 녹았네요. 살짝 녹긴 했지만 그래도 차가운 게 맛있네요. 옆에 치친탕은 제가 뭐 술박을 하거나 그럴 때 올릴 것 같아요. 떡 같아요. 쫄깃쫄깃. 약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약간 떡 먹는 것 같아요. 떡떡. 와, 커피랑 너무 잘 어울린다.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노노노. 뜨거운 아이스크림과 뜨거운 아메리카노와 차가운 치즈케이크는 최고네요. 오늘 레스토랑 코스네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사놓은 거예요. 제가 원래 아웃백 살라고 했다니까요. 아웃백 먹고 딱 이거 먹으려고 했었는데. 네, 블랙입니다. 커피 마시고 잠은 잘 자나요? 네, 커피 마시고 잠 안 오는 거는 저는 컨디션이 좀 다르긴 하는데 대부분은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요즘 다이어트 중인데 언니 방송 이전 거 다 털어보는 중이에요. 커피가 조금 크죠? 스포크. 뿌염은 아마 다음 주 중에 한번 할 듯 합니다. 제 엑스레이 사진이 궁금하다고요? 그런 거 왜 궁금해요? 엑스레이 왜 궁금해? 언니 메뉴 구성들 좋아요. 아우,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 저를 제일 힘나게 합니다. 진짜로. 진짜. 진심.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시나요? 요즘은 대준 게 없는데요. 좀 늘어서 한 대여섯 시간? 근데 그게 좀 못 잔 지가 오래됐어요. 그렇게 못 잔 지가.
제가 코가 지금 비염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좀 말씀드리기도 좀 뭐하지만 비염 때문에 한 시간 잤다가 일어나고 한 시간 잤다가 깨고 막 다시 잠 못 들고 막 그래가지고 계속 피곤한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휴방했죠, 저. 수요일날. 수요일날 잠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결국 후방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에 5시간 정도 푹 자고 괜찮았어요. 어제도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닭두차가 뭐예요? 비염엔 닭두차가 좋아요. 무슨 콩, 닭도콩인가 뭔가 좋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언니 인물 사진도 하시나요? 언니한테 프로필 찍고 싶어요. 예전에 했었죠. 사진관 하고 있을 땐 했었죠. 지금은 수정만 해서 찍진 않아요. 채은님도 안녕하세요. 고주파 치료가 괜찮아요. 경험담입니다. 고주파? 도리님도 아메리카노를 못 드시나 보네. 근데 요즘에 또 다른 걸 지금 새로운 걸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일주일 정도 해봐야 된대요. 일주일 정도 해야 그 효과가 오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일단 이틀째니까 좀 더 해보고요. 그것도 소용없으면 이제 한의원 한번 가고 한의원도 소용이 없으면 또 다른 데도 가고. 아, 비염 얘기 듣고 저도 인형 좀 없앴는데 좀 나아졌어요. 그래요? 저도 지금 인형 다 없앴는데 다 기부했는데 친구한테. 아, 지송님도 어서오세요. 꾸덕꾸덕한 치즈케이크입니다. 치즈케이크에 손색 없는지 궁금해요. 사 먹어보게. 이거 필라델피아 치즈케이크 혹시 드셔보셨어요? 그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솔직히 가격 대비 훌륭하지 않아요? 그것도? 그것도 근 2만원 하자. 19,900원이 그랬던 것 같은데. 또 치즈케이크 저는 솔직히 그 빵처럼 느껴지는 치즈케이크보다는 이런 치즈케이크를 좋아해요. 저 밤사 아직 안 가봤어요. 다음 주에 가보려고요. 오, 진하다. 이게 좀 녹으면서 녹아서 먹으니까 치즈 맛이 좀 더 강하네요. 좀 꾸리꾸리한 향이. 저는 좀 더 언게 좋은 것 같은데? 진짜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 것 같고. 네, 오늘은 한 10시 정도까지 할 생각입니다. 스테지가 빵인가요? 쿠키인가요? 이거 약간 쿠키. 쿠키적 쿠키. 약간 축축한 쿠키. 씹는 모습이 특이해요? 아, 머리가 많이 길었어요. 잘라야 되는데. 하호화님도 어서오세요. 그쵸, 계피가 약간 들어간 쿠키. 계피향.
너무 맛있다. 커피는 카누입니다. 카누 말고 또 맛있는 거 추천해 주실 분? 다른 것도 먹어보고 싶은데. 아, 머리 색깔하고 잘 어울려요? 옷이? 아, 다이제스티브 쿠키. 아,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다이제스티브 그 쿠키. 그런 느낌. 약간 포슬포슬한 느낌. 햇잇 뷰티 계획은 없나요? 아, 요즘에는 제가 어제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만감. 자만감. 아니, 오늘 그저께인가 제가 처음 뵙는 분을 뵀는데, 그분이 딱 보더니, 저는 그분은 뭐 저를 뷰티 방송 못 보셨던 분이에요. 딱 보시더니 화장 혼자 하셨어요? 그러는 거. 네, 혼자 했는데요. 그러더니 화장 너무 이쁘게 잘 하신다 그러셨어요. 뭐 그렇다고요? 그래가지고 헤딧 뷰티는 너무 잘해서 못하는 것으로. 그래요. 아, 예. 아, 예. 무슨 일이야, 이게. 아, 그랬다고. 그분은 헤디 뷰티, 근데 뷰티 방송 못 보셨던 분이야. 얘기상? 아니에요. 저 보자마자 하셨던 얘기가 그 얘기라니까요. 어머, 이 언니 원래 이래요? 죄송합니다. 사랑 고백은 하지 말고요. YM님. 머리는 드라이 따로 하신 건가? 집에서 그냥 한 건데요? 아, 원래는 오늘 5시 반까지 이제 운동을 하고 머리를 샤워 거기서 하고 머리도 감고 왔는데 거긴 드라이 빗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머리를 쪽지고 왔어요. 앞머리 쪽지고 와서 포기하고 그냥 일단 누웠어요. 그래서 머리가 완전 산발이었던 거야. 지금 7시 일어났는데. 아, 그래가지고 어찌 할 바를 몰라가지고 막 드라이 했다가 뭐 이렇게 뭐냐 이거 구루프 했다가 막 했다가 이 모양이 나온 거예요. 루마형이 나왔네요. 앞머리가 또 길어가지고 정리가 안 돼가지고 갑자기 꽃게찜이 생각이 났어요. 꽃게찜. 아, 꽃게찜. 아, 어디 꽃게찜 되게 맛있었던 거. 수요미 시켜 나온 꽃게찜 집이 저 어딘가 진짜 먹어보고 싶은 꽃게찜이 있었는데. 아, 거기 포장하면은 당연히 포장은 맛없겠죠? 그래, 떡진 채 스프레이를 좀 뿌렸거든. 떡진 것 같아요? 스프레이 뿌려서 그런가?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스프레이를 싹 뿌렸거든요. 머리를 하루에 3번 깎으면 좀 그래서. 근데 어차피 또 이따 까마야겠네. 자기 전에. 아, 그러고 보니 좀 떡진 것 같긴 하다, 머리가. 하지만 머리는 감았습니다, 님들아. 언니 요즘 연애하시나요? 글쎄요. 반지라도 아마 끼고 나올 거겠네. 연애 안 하십니다. 그렇게 단정 져서 대답하지 말라니까. 이 사람이 진짜. 오늘 남자 만나러 가시는 거죠? 아니요, 혁진이. 혁진이는 여자. 방송에서 얘기 좀 말랬는데, 자기 이름.
미안해. 김혁진인지 이혁진인지 강혁진인지 뭐 송혁진인지 나혁진인지 모르잖아요. 아, 그 친구가 자기 이름 너무 부르는 거 너무 싫다라고 한 번만 더 부르면은 조력자고 뭐 이제 없다 그랬었는데. 잘 먹었습니다. 치즈케이크 엄청 꾸덕꾸덕합니다. 아, 오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바로는 안 가고요. 한 10분 정도만 얘기하다 들어가요, 우리. 가지 마요, 부모님. 아, 밤 되니까 또 코가 좀 막힌 것 같아요. 아, 치킨 냉동실 넣자. 어머, 냉동실 넣어야겠다. 님들아, 좀, 일단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녹화를 끊고.